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2024년도 시험 대비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파이널 특강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고요.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조와 틀 리마인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시험도 목전 앞으로 다가왔고요. 우리 뭐 긴장감이나 뭐 불안감 같은 것도 굉장히 고조됐겠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제 끝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래서 이 끝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떤 걸로 좀 마무리를 잘 해놓으면 그 불안함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이 시험에 대한 공포를 좀 떨쳐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대 노트라 그래서 아예 이제 출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구조와 틀을 좀 이제 선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파이널 특강에다가 이렇게 잘 접목시켜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구조와 틀 리마인드 강의를 작년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요걸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혹여 아직까지 좀 준비 안 된 부족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 넣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제 웃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의 시간이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지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. 지금 이 시간들은 예전에 우리가 중간고사, 기말고사 볼 때에 당일치기, 벼락치기 한다 그러잖아요. 그 전날 막 정리하는 그런 느낌? 하루하루를 그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힘드시겠죠? 지금 많이 힘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겠지만은 마지막 우리 뭐 속된 표현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래가지고 정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내는 1분 1초가 결국에 전에 공부했던 것들에 보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우리에게 그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꼭 상기해 놓으시고 이제 이 파이널 특강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 그 얘기를 간략하게만 좀 하고 바로 본론으로 그렇게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OT니까요. 예, 간단하게 이 강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네, 이거 막 옛날에 뭐 Are you ready? 막 이랬던 거 기억나네요. 네, 그 준비 다 되신 건가요? 준비 완료를 우리가 이제 해내야 합니다. 그 준비 완료를 위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맛보기로 좀 보셨다면 제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강의마다 앞부분에 조금씩 이제 붙여서 소개를 좀 해본 바는 있어요.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전반적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세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준비하기를요. 금융에서 우리가 이제 예금 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환을 딱 정리해서 그걸로 이제 수업도 나가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좀 요약본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진짜 전체적인 시야를 조망하는 정도로 지금 이번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우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어차피 개조식으로 우리 교재가 좀 대부분 돼 있어서 몇몇 부분만 조금 이제 정리해서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. 예,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파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래저래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이제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편은 조금 더 요거를 좀 세밀한 부분들까지 조금 소개를 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양이 조금 있을 텐데 강의는 이제 전반적인 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료로서 가지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좀 이렇게 정리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됐다는 점 이것을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우편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었던 것 좀 미진했던 것을 이 구조와 틀을 이 교환으로 드리면서 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보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혹여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뽑을 때 불편하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
마지막 순간인데 너무 양이 많아요.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, 뭐 공부가 잘돼 있다면은 쓱 읽으면서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다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저는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이뭐또 이렇게 뭐 물리적인 한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마음만은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기다 담았다.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환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는요, 거시적 시야를 좀 이제 초점을 맞춰갖고 강의를 할 겁니다. 거시적 시야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세부적인 것들 어디에서 또 함정이 또 파여져 있을까?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 킬러 문항이라 그러죠. 킬러 문항 같은 게 될까? 이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. 근데 그 스토리라인을 놓치게 되면 이 세세한 것들을 해놓더라도 시야가 좁아져서 또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. 자, 이제 그것을 또 이제 한번 깨트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거시적 시야를 통한 최종 막물이 강의다.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.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약점에 대한 보완이에요. 약점에 대한 보완.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좀 정리가 덜된 부분이 여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캐치해 내시고 그걸 통해서 모르는 것을 이제 충전해내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공부해놨던 그 구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독 증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. 예전에 처음 여러분들이 요 이제 계리직 공부를 하겠다고 도전 시작하셨을 때 그때 이제 1회독 해내는 게 너무 어려웠죠. 한줄한줄뭐이글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암초덩어리였을 거예요. 문장, 한 문장 읽어낼 때도 단어 하나하나가, 이제 막, 이 목에 숨이 차오르듯이 답답한 그런 느낌들을 좀 줬었을 테지만은,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다 이겨낸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지금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많고, 그 다음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거 1회독을 한 바퀴씩 돌리는 게, 이전보다 훨씬 더 시간도 짧게 들고, 그리고, 쓱 보면 그냥 착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도 많고, 그럴 겁니다. 그런 그 단계에서, 이제 회독 증강용, 그런 이제 강의로서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과정에서 꼭 놓쳤던 거, 한번더 봐야지 해놨던 거,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꼭꼭 떠올려 보시고 그 부분들을 잘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약점 보완을 위한 그런 강의로서 또 이제 전체적인 총복습, 거시적 시야를 키우는 강의로서 잘좀 수강해 주시고 자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합격 예열세 예금 일반 가장 어려운 우리 예금 일반과 그리고 이제 우편 우편이 또 본질 중에 하나긴 한데 이이두 과목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에 좋은 또 이제 기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실 거죠? 네.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들 한번 쫙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OT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이제 본 수업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쫙 한번 일목요연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그러면 강의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